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시니어 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하영입니다. 저는 지금 시니어 안전관리원과 시니어 디지털 서포트드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계신 현장에 모니터링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산 상록포에 위치한 부곡경로당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시니어 디지털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다른 어르신들께 커피나 햄버거 주문 같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주문하려면 터치. 여기 햄버거 먹고 싶네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젊은 시절 현역의 경험을 살려 건물의 안전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신 시니어 안전관리원. 70대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오전에 현장 모니터링을 마치고 오후에 교육을 진행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의무 교육 5월 9일 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의 조끼 색깔이 다 다르게 입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사업단 특성에 맞게 이렇게 조끼를 입고 있고요. 자, 오늘 받으시는 교육은 저희가 이제 근무로 인정되는 교육이라서 네, 근무 대신에 교육을 이제 수료하러 오셨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어르신들께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년 퇴직 후에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집에서 그냥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보다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늘 함께하며 제2의 꿈을 위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자리 말고도 수익 창출 사업으로 토트 친구들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건강한 바른 먹거리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